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로영어의 강민규입니다. 44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성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반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소견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그 바이블을 텍스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공들여서 해석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문헌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검토하는 시간이니까요. 그 초점에 두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 주제 하나에 대해서 극히 짧은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짧게 고민된 얘기들은 아닙니다. 저 혼자 고민한 것도 아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에 해당되는 아주 석학들, 그 시대에 내노라 하는 석학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난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한번더 강조하지만은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대한민국처럼 국가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통계를 통계 수치를 조작하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여론 몰이를 하면서 사실을 왜곡되게 만드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그러한 행위를 로마법 체계의 그 국가나 그 국민들이 범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한국인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물론 있지만은 우리 환경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마법 체계 문화를 가지고 가는 사이에서 그렇게 이제 악의적인 자료의 왜곡 혹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신뢰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상반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충분히 아마 전달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를 들자면은 노아의 방주에 동식물들을 이제 피신시킬 때 그때 이제 동물들의 숫자에서 예를 들자면 어느 곳에서는 뭐 암수 두 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곳에서는 뭐 암수 일곱 쌍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바울이 오드 테사먼트를 인용을 하면서 숫자를 뭐그 잘못 약간의 오차가 있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어디서는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어느 곳에서는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책과 책 사이에 그리고 또는 같은 책일 경우에 장과 장 사이에서 내용이 이제 바뀌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뭐 예를 들자면 안식년 제도는 7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50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죠. 안식년 제도 설명과 희년에 대한 설명이 사실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때 하나는 7년마다 오는 거고 하나는 50년마다 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차이는 오히려 이제 초기에는 안식년으로 가다가 이게 안식년이 7년 주기니까 너무 짧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50년 주기로 바꿨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타당성을 볼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던 내용들은 글자 그대로 이제 자구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특히 이제 초창기에는 자구도 전혀 오류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뭐 조금 어려운 말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서 그 문자 자체에 하나님의 영감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신의 영감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온 거죠. 그러나 사실상 이거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성경을 누가 썼느냐면 하나님이 그 감동을 해서 쓴 거지만 인간이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썼다는 측면에서 오류가 100%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번역 과정. 예를 들어서 아람어나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바꿔가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바뀌고 독일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또 한글로 이런 식으로 수많은 번역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번역 과정 속에서 오류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구적 오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첫 번째 둘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본 이 오랜 기간을 거쳐서 쓰이다 보니까 사람의 기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특히 아까 그 예로 들었던 바울이 구약 그 성서를 인용하면서 숫자를 달리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달리 얘기한 게 아니고 틀리게 얘기한 거죠. 그러한 것들에서 이제 그 아주 비근한 예를 들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제 수많은 학자들과 그 과학적 기법들, 각종 비평 방법들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는 그런 자구 해석이 성서 자체에 대한 권위라든지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책과 저쪽 책 그리고 이쪽 문장과 저쪽 문장의 차이가 성서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납득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오류가 발생한 숫자에 대해서는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지 않는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떠한 사실이 중요한 거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법원에서 사형수를 대상으로 한 심리를 한다고 쳐요. 거기서 사형 선고를 했을 경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증인이 만약에 10명이었다. 그 10명의 증인이 자구 하나하나까지 다 맞게 진술을 하느냐는 전혀 보지 않거든요. 표현 방법도 다를 수 있고 숫자도 다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숫자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숫자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때이 증인이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른 증인과의 그 흐름, 일의 흐름에 대한 서술을 전체적으로 볼때그 맥락 안에서 맞는 말을 하느냐를 지금 보는 거지, 오류 없는 진술을 하느냐를 보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서로 의견이 전혀 다른 의견이 증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개연성을 볼때이 맥락 속에서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게 증언으로 채택될 수 있고 그것이 형량 또는 유무지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성서의 자구 오류가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데는 아주 수월하게 결론을 낼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복잡한 문장에 대한 해석 방법을 명사절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아주 복잡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ver the past year. 여기서 뒤에 시간이 나오고 명사죠. Over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뭐뭐 동안에 라고 at the wire처럼 해석한다. 그러니까 작년 이게 더 패스트 이어리 작년이란 뜻이죠. 작년 한해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We 우리는 have been reminded 이렇게 되는 거죠. have와 pp가 만나서 우선은 현재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또 빈이 이제 비동사죠. 비동사와 PP가 만나서 수동태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완료 수동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해 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서술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서술어가 인식해 왔다고 페인펄리 고통스럽게. 근데 이 리마인드의 목적어가 무엇을 인식했느냐가 이 대트절이죠. 예, 더 클래시 오브 컬처얼스, 문화적 충돌, 문화 간 충돌이 이게 이제 종속절이 주어죠. 큰 비, 허러픽, 끔찍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여기에 that을 썼지만 이게 how처럼 해석해서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태의 변화에 따른 이제 문장 형식, 문장 구조의 변화를 보면 SVTO는 삼형식 문장이죠. 이것이 수동태로 바뀌면서 O, B, PP, 오가 이제 주어 자리로 오죠. 이 오가 하고 by S가 이제 생략될 수 있죠. 이 구조는 일형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삼형식이. 그 다음에 SVTIODO는 IOBPPDO bias로 해서 4형식이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SVTOC는 OBPPOC bias로 5형식이 2형식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는 주로 이걸 2형식으로 해석해요. 1형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2형식으로 해석하기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형식으로 쭉 해석하다가 이형식으로 쭉 해석하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문장에서 이런 구조가 이제 두 건이 나오는데 앞에는 이형식으로 해석을 하고 뒷건은 일형식으로 해석을 해서 앞으로 다시 일형식으로 한동안 해석을 하는 거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즉 SVTO가 OBPP 바이에스 구조의 3형식이 수동태로 넘어갈 때는 일형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형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이 PP를 형용사로 봐서 얘를 보어로 볼수 있다는 이론에 따라서 이형식 구조를 갖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앞에는 이형식으로 보고 뒤에는 일형식으로 해서 앞으로 한동안은 일형식 구조로 다시 해석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10개의 필수어휘를 살펴볼 건데요. 모르는 단어만 콕 집어서 사전을 찾아서 발음과 해석을 암기하셔도 되겠고요. 아이 콘택트나 아이 블링크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단어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And, 조나단. 조나단이 지금 이제 사워, 킹 사워가 물어봤죠. 왜 이틀씩이나 데이비드가 자리를 비웠느냐. 그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앤서를 한 거죠. 사워에게. 실제 이게 이제 사형식 구조의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워가 아이오가 되겠고 이뒤 쿼테션 마크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아이오가 되는 거죠. 예. 데이비드가 이게 쿼테션 마크 안에 있는 내용이죠. 실제 저기 명사죠. 데이비드가 honestly 간곡하게 asked, 요청했다, leave me, 나를 떠나는 것을, 왜 떠나느냐? to go, 가기 위해서, to Bethlehem, 자기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식으로, leave me,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얘는 명사죠, 명확하게. 왜 그러냐면, 이 뒤에, of me가 형용사구로 앞에 있는 leave를 꾸며줄 수 있는 구조니까 얘는 절대로 동사가 될수 없는 거죠. he said, 그 조나단이 계속해서 said 말했습니다. Let 무모하게 하라. 다시요. 요 he가 조나단이 지금 말을 하지만 이 시는 이제 데이비드죠. 데이비드가 조나단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조나단이 지금 사울 왕에게 지금 얘기하기를 그가 할때요 히는 데이비드가 되겠죠. 렛 뭐뭐하게 해다오 미 나를 고하게 I pray thee 당부하건대 for our family 나의 그 가족이 갖게 되는데 sacrifice 희생 제사를 in the city 그 성에서 어디에서 베들레헴 성에서 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my brother 내형 he 그가 요 he하고 my brother이 같은 말이죠. 그가 had commanded 명령했다 미 나에게 to be 오라고 거기에 있으라 그런 뜻이니까 이 대열 거기에 베들레헴에 있으라라고 하는 거니까 오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now 이제 if 만약에 아이 내가 have 발견한다면 have found죠. 여기 파운드까지 발견한다면 회부얼 친절을 in denies 너의 눈에 요 딘이 누구예요? 조나단이죠. 이게 지금 쿼테션 마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딘이 조나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간접화법이라면 이게 마이가 되죠. let 뭐뭐하게 하라 be 나를 get away 가게 하라 I pray thee 당부하건대 그리고 see 보라 my brethren 나의 형 형을 봐서 therefore 그리하여 he 그가 데이비드죠 come to 오지 not 않았습니다 unto the king's table 왕의 만찬 자리에 만찬 자리는 아니고 조찬 자리죠 그러니까 식탁에 then 그때 사우스 앵걸 킹 사워의 화가 어제 킨드드 촉발됐습니다. Against 조나단, 조나단을 향하여 그리고 킹 사워가 said 말했습니다. Unto him 조나단에게 도우 너 son of the perverse rebellious woman 요 son of the perverse rebellious woman하고 도우 너하고가 이게 동격이죠. 이 왜곡되고 반역하는 여자의 아들이여 do not I 내가 no 알지 do not know니까 알지 못하느냐 라는 거죠. 뭐를 that 이하를 do 내가 has chosen 선택한 것을 the son of 제세 이세의 아들 제세의 아들을 to thine own confusion 너의 수치로 그리고 unto the confusion of the mother's nakedness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로 선택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choose는 결국은 선택했다라기보다는 된다는 것을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의 수치가 되고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된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고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호,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수치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as 부사죠, long, as가 long을 지금 수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as는 접속사입니다. 뭐처럼 the son of 제세, 제세의 아들이 lived 살고 있는 한 upon the ground 땅에 도 너는 조나단이죠. Shalt not be established 서지 못할 것이다. Nor 또한 the kingdom 너의 왕국도 서지 못할 것이다. Wherefore 어느 곳에선지 나우 지금 send and fetch 보내서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패치 잡아오라 힘 데이비드를 언투미 나에게 볼 왜냐하면은 히 데이비드는 shall surely die 확실히 죽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조나단이 answered 대답했습니다. 사워 킹 사워 his father 그의 아버지에게 동격이죠. 그러면서 said 말하기를 unto him 사워 킹에게 wherefore 무엇이 shall 하였습니까? he 그가 be slain 처형되게 what 무엇을 했더 뭐뭐 했습니까? he 그가 돈 have 돈이죠. has 돈을 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사워가 캐스트 던졌습니다. 제블린 창을 에팀 조나단에게 투 스미트 요 투는 투부정사죠. 꿰뚫기 위해서 힘 그를 조나단을 벽에 박기 위해서예요. whereby 그 찰나에 조나단이 new 알아차렸어요. that 그것을 뭐냐? it 그것이 was determined 확정됐다는 걸 of his father 그의 아버지가 to slay 죽이려고 데이비드를 요 투는 요 이트의 실제 주어죠. 예, 진주하고 요 이트가 가져온데 요 of his father은 투부정사의 실제 주어 즉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조나단이 arose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거죠. From the table 조식 석상에서 in fierce anger 극심한 화를 품고 did not 여기서 이 did가 it의 조동사죠. not을 붙이기 위한 먹지 않았습니다. 뭐를 미트를 그 아침 식사를 the second day of the month 그 달의 두 번째 달 날에 폴 왜냐하면 he 조나단이 was grieved 슬퍼했기 때문에 for David 데이비드를 위하여 because 왜 그러냐면 his father King 사우어가 했기 때문에 him 그를 shame 부끄럽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And it came to pass 그 일이 일어나는데 in the morning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나단이 went out 나갔습니다. Into the field 들판으로 at the time 그 바로 그 시간에 어떤 시간이죠? Appointed with David. David와 약속을 한 바로 그 시간에. 형용사 부가 되겠죠. 그리고 little lad 어린 그 사환이 with him 그와 함께 했습니다. And he said 조나단이 말하기를 unto his lad 그 젊은 사환에게 run 달려라 find out 찾아라 now 이제 The arrows, 그 화살을 어떤 화살이냐? Which I 내가 shoot, 쏘는 이 shoot가 V고 이 위치가 O죠. 그러자 as the lad 더그 사환이 ran and 달려 달리는 대로 he 그가 조나단이 쇼트 쐈어요. on arrow 화살 하나를 beyond him 그 소년 넘어서서 그러니까 여기 이 as가 이렇게 달려가는 상황을 보고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더 세게 활을 당긴 거죠. 그 달려가는 것에 비해서 그리고 when 뭐뭐 할때 the lad 그 사환이 was come 도달했을 때
to the place of the arrow. 그 화살이 도착한 그곳에 그 화살이 어떤 화살이냐면 조나단이 had shot 쏘았던 이 shot의 목적어가 위치죠. 이 위치가 arrow죠. 조나단이 cried 외쳤습니다. After the lead 그 사환 뒤에 대고 said 뭐라고 외쳤느냐면 is it not 않느냐 the arrow 화살이 beyond the 너희 앞에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난번에 약속하기를 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조나단이 데이비드가 이렇게 있을 때 화살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도망가라는 뜻이고 화살이 이쪽으로 있으면 돌아오라는 뜻이었죠. 근데 지금 beyond the lead를 했으니까 도망가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조나단이 cried 소리쳤습니다. After the lead 그 사환을 사환의 뒤에 만들어라 스피드 속도를 그러니까 실제 형식은 삼형식이지만 속도를 내라 그런 뜻이죠. 헤이스 서둘러라 스테이 낫 꾸물거리지 마라 그러면서 조나단스 레드는 조나단의 그 사환은 갤덜드 업 주워 모았어요. 디 에로스 그 화살을 세개 쏘기로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케임 돌아왔습니다. 트위스 메스터 그의 주인 즉 조나단에게. 버트 그러나 더 레드 그 사환은 누 나트 알지 못했습니다. anything 그 어느 것도 only 오직 조나단 앤 데이비드 조나단과 데이비드만 knew 알고 있었어요. the matter 그 일을 무슨 일을 그 화살을 레드 비욘드에서 쏜 의미 이를 얘기하는 거죠. and 조나단 안니 gave 주었습니다. his artillery 그의 활 도구 일체를 unto his lad 그 사환에게 그리고 said 말하기를 unto him 그 사환에게 얘기하기를 고 가라 carry 가지고 가라 them 그 artillery를 to the city 성읍으로 and 그리고는 as 역시 부사 순을 수식하는 거죠 as는 접속사죠 the lad 그 소년이 was gone 가자 말자. 데이비드가 arose out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place 그곳에서 toward the south 남쪽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where 이 앞에 데이비드가 생략돼 있죠. 굽혔습니다. on his face 그의 얼굴을 to the ground 땅에 그리고 bowed 절을 했습니다. himself 그 스스로를 three times 세번 그리고 they 그들이 이제 만나서 kissed 입을 맞췄습니다 one another 서로 그리고 wept 울었습니다 one with another 서로 간에 until 뭐뭐 할 때까지 데이비드가 exceeded 초과할 때까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until로 이거는 해석하면 안 되고 그때라는 뜻이죠 그때 데이비드가 더 슬프게 울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데이비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데이비드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긴 했지만 실제 이제 시인의는 조나단이 퍼펙트하게 지켰고 데이비드는 2% 부족하게 지켰죠. 지키긴 지켰어요. 데이비드도. 그러나 2% 부족하게 지켰죠.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조나단이 said 했습니다. to 데이비드에게 고 가거라 in peace 화평 중에 for as much 얼마만큼 as 뭐한 만큼 we 우리가 have sworn 맹세한 만큼 both of us 우리 둘 사이에
In the name of the Lord, 여호와의 이름으로 saying 그 맹세하기를 the Lord 여호와께서 비 계실 것이다. Between me and thee,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between my seed and the seed, 너의 후손과 우리 후손 사이에 forever, 영원히. 그러자 he, 그가 arose, 요 그는 누구예요? 데이비드죠? 일어나서 departed, 떠났습니다. And 조나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when 돌아갔어요. into the city, 성읍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과 데이비드가 완전히 이제 결별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Then 그때 came 도착했습니다. 데이비드가 to Nob,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to 아히멜렉, 아히멜렉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The priest,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살고 있었던 노브로 갔어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was afraid, 두려워했습니다. At the meeting of David, 데이빗을 보자. 그리고 said, 말했습니다. Unto him, 데이빗에게, why, 왜, art 있느냐? 도, 너는, 언론, 혼자. 그리고 no man, 그 누구도 with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And 그러자 데이비드가 said 말했습니다. Unto Ahimelech 대제사장이 더 프리스트 대제사장에게 동격이죠. The king 왕께서 as commanded 명령하셨는데 미 나에게 비즈니스 중요한 일을 IOTO 구조죠. 그리고 has said 말씀하시기를 unto me 나에게 let 하게 하라. No man, 그 누구도 no, 알지 못하게 요 no니까 no, no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 anything, 그 무엇도 of the business, 이 일에 대해서 your about, 뭐뭐에 관하여 I, 내가 send, 보내는 D, 너를 요게 I는 누구예요? 킹 사워고 D는 데이비드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거짓말이 참 비참한 거죠. 하여튼 또 한번 계속 가십시다. 어쨌든 그리고 what 뭐뭐을 I 내가 요 킹 사월을 얘기하는 거죠. have commanded 명령한 D 너에게 이게 I오고 요게 D오죠. 그리고 I 나는 have appointed 지정을 했다. my servants 내 종 들이 to search and search a place 이리저리한 일을 그리고 이리저리한 곳에서 이게 기밀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 못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쓴 거죠. 하여튼 거짓말을 한 거예요. Now 이제 therefore 그러므로 what 무엇이 is 있느냐 under thin hand 내 소나기에 그러니까 이곳에란 뜻이죠. 기부 명령어죠. 다오 미 나에게 five loaves of bread 떡 다섯 덩이를 IOTO 구조죠. in mine hand 내 손에 또는 what 무엇이든 there 이곳에 is 있는 present 현재 그러니까 이제 떡은 기본으로 주고 또 자기가 뭐 도움 될 만한 게 있으면 달라 이런 얘기예요. The priest 대제사장이 answered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요게 아이오그 이 뒤에 이 코테이션 마크 안에 들어있는 말이 이제 디오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디얼 유도부사죠. is 있단데 놓으니까 없다죠. no common bread 요게 이제 주어죠. 일반적인 빵은 없습니다. Under my hand, 우리 집에는 but 그러나 역시 유도사죠. is 있습니다. Hallowed bread, 거룩한 빵은 있습니다. If 만약에 the young men, 그 젊은이들이라는 말이 데이비드를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Have kept 지켰다면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enlist 최소한 from woman 그 여자를 가까이 하는 일에서 동참하는 일에서라는 뜻이죠. 지켰다고 하면 줄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자 데이비드가 answered 대답했습니다. 더 프리스트 대제사장에게 역시 여기도 이게 I 오고 주고 이 뒤가 D 오고 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unto him 그 아히멜렉에게 of a truth woman 실제 그 여자는 여기 of a truth죠. 실제로 woman 여자는 have been kept 지켜졌다라는 거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Promise 우리들로부터 about these 3 days 3일 동안이나 since I 내가 came out 집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더 passes of the young men 이 젊은 친구들이 이것은 이제 그릇이라는 뜻이죠. 아 holy 거룩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밥그릇이 거룩하다는 것은 전체적인 그 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브레드 빵이 is 있는 in a manner common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의 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복잡한 얘기지만 무슨 얘기냐면 통상적인 공무 수행을 할 때에도 거룩하거니와 그런 뜻이죠. 예, 물론 또 만약에 뭐뭐 하다라는 거죠. 이 그것이 was sanctified 거룩한 일일 때 this day 오늘 in a vessel 그 그릇이 얼마나 더 거룩하겠느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정결을 지키는데 이렇게 왕의 특명을 받고 움직이면서 정결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지금 말을 한 거죠. 다 거짓말이죠, 지금. 아니, 물론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할수 있는 위치 자체가 못 됐죠. 그리고 함께하는 군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주 극소수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20개의 벌칙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해진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서 역시 3어 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